죽음은 돌아오지 않는 파도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는 파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라틴어 작가로, 문학가로 알려져 있는 로마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의 말입니다. 죽음은 필연적이고 인생에 있어서 단한 번만 겪는 일이라는 것이죠. 파도처럼 다시 돌아오고 또 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고 나면 끝나는 것. 인생의 단한 번뿐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경험해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산자의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때로는 작게 혹은 크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나 또 지인이나 가족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서, 아, 나는 죽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가지게 되고, 또 어, 미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어, 어떻게 꿈꾸고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참 h 받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을 보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스테반이죠. 스테 e w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 천사의 얼굴로 그 마지막을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테반의 죽음과 또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은 지금 성전의 이 모독과 그리고 모세를 모독한 죄로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공회는 불과 몇달 전에 예수님을 심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했던 장본인들이 모여 있는 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스테반도 그 두려운 모임 앞에 그 재판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스테반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라고 여기고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가면서 지금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였던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54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스테반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스테반의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이 스테반의 말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양심에 찔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죠. 그것이 찔림이 있을 때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5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돌이키는가?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돌이키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편이십니까? 어, 저에게 자녀가 두명 있습니다. 애들이 제법 많이 컸습니다. 첫째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어, 초등학생, 5학, 초등학교 5학년에 내는 딸도 있습니다. 이제 제법 커서 자기의 이야기를 요즘에는 좀 어, 해요. 그러면서 어, 따지기도 하고, 성질도 막 이렇게 부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첫째와 대화를 하는 중에 제 안에 꾹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때 저는 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했어요. 어, 뭐 애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을 했겠습니까? 어, 그런데 이 어, 욱하는 그 분노, 욱하는 마음이 이 분노로 이어지는 것은 진짜 한 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확 화를 내면서 아이에게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착한 아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아, 제가 어, 멈칫하면서 멈췄어요. 그때 저의 아내가 제 등에 강력한 스매시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가 저에게 어, 당신이 잘못한 게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저의 잘못을 꼬집어 주는 거였어요. 그것을 듣고 있으니까 어, 아내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마음에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너무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더 열받아가지고 <laughs> 성질을 막 내면서 방으로 막 들어가 버렸어요. 저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희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괜한 그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이들이 없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laughs>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마주하고도 외면하고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57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여러분, 그들의 분노는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브레이크가 없는 그 고장난 기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점점점 속도를 내고 더 무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달려들었다 라는 말은 홀마오 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에 총 다섯 번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군대 귀신에 들린 돼지 떼가 갈릴리 호수에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장면을 모, 묘사할 때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지금 극도의 분노로 어, 사람들에게 돌지, 돌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동 이전의 장면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을 찌르는 강력한 진리와 책망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 돼지떼처럼 사탄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은 정신없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서 결국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멈출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진리가 들려질 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심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어떻게 했죠? 멈췄어요.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잡으러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춰섭니다. 바울의 회심이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회심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늘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본성 앞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인생에 단한번 오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났던 그 청년의 때, 여러분, 그때 회심이 오고, 그다음부터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회심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들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순간에 스테반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5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 세바는 이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 세바는 죽음 앞에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과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의 눈은 하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갖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그는 하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는 좀 떠오르더라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을 들고 스테반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와, 쟤를 죽여라! 하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난리법석인 전쟁터와 같은 그 장면이 막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싹 바뀌면서 그 시끄러웠던 소리가 피하고 음소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밝고 환한 조명이 그 스테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착 비추고 있는. 그러면서 카메라 렌즈는 그 스테반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고 있는. 저는 그런 장면이 이 본문을 보면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그룹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진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다면 여러분 스데반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문제에 집중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것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면 스데반의 시선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린 것을 세바는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에 늘 세상의 소리가 난무하고 있지만 세상의 귀를 닫고 하늘을 주목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큰 담력을 얻게 돼요. 스테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는 이 스데반의 증언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직접 보게 되었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 약속이 실체가 되는 순간을 이 스테반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감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자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 옆에서 서서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편에 계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다 앉아 계셨다 혹은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네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본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화종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아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그고됨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테바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과 고단함과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망대해 나 홀로 이 파도와 맞서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때 우리를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데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서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계십니다 결코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면 스테반의 이 고난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지금 돌로 막 치려고 달려드는 그 그 고난과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불을 확 내려가지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 방에 끝내버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들을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서 다 집어 삼키신 것처럼 거기에 그냥 진동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5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스테반을 구하는 히어로 같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마치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지켜는 보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멘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절대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딱 거기까지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이스테반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죽음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죽음이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이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8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 8장 1절에 그날에 라고 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스데반이 죽었던 날이에요 그 죽음을 맞았던 날에 이 스테반의 죽음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도들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위해서 아주 헌신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박해를 위해서. 아, 내가 이 박해를 한번 끝장을 내보리라 하면서 헌신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사올.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여러분, 사울은 58절에 스테반이 죽음을 맞는 장면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스테반을 죽인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다 벗어서 이 사울의 이 젊은 청년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사울이 이 스테반의 죽음의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책임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면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더 힘을 내요. 더이 열정을 가집니다. 더박해를 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교회를 잠멸하고 집집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세 번이 나오는데 하나님 8장 2절, 3절에 나오고 그리고 9장 2절과 22장 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었다 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죠? 렇 그래서 이 3절에 잔멸하다 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잔멸하는 단어는요, 사나운 들짐승이 이 몸을 이제 물어 뜯어서 그 동물을 죽이는 그 행위를 잔멸하다 라고 어,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맹수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물어 뜯고 죽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치게 돼요.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지금 그런데 이이 이 지금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정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캄캄한 미래였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가는 가족을 떠나야만 했,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아픔이 그 애들에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이 박해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복음은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빅픽쳐죠 큰 그림이셨습니다 복음의 확장,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 그 복음이 흘러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스데반의 죽음. 그 놀라운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저 나약하고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죽음은 열방으로 퍼져가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네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엄청난 상급이 되었겠지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한다. 그의 공격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복음을 질식시키는 대신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성공했다. 여러분, 이 순교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 복음의 풍년을 가져왔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순교의 피가 복음 전파의 그 위대한 사역자, 사울의 등장으로 이어져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류 역사의 최초의 성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점이 바로 이스테반의 죽음 순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그 상황을 보시고 발만 동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그 주인공이 되도록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어려운 점은 있겠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에 서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동행하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 한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 이 스테반의 누렸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의 이 죽음은요 순결하고 종기한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피는 하나도 한 방울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피로 놀라운 역전을 온 인류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스테반을 서서 지켜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이 처절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한낱 허무한 실패로 결론짓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두려운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결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동행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